과거엔 꿈꿀 수조차 없던 모습이라는데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이 사진이에요. 지금 봐도 너무 충격적이다. 제가 막 탈모를 몸소 딱 거리를 보면서 느꼈던 시점이었거든요. 이 모서리 거의 네모처럼 이거 다 빠져가지고 남편이 어느 날 너 정수리도 많이 휑하다고 땜빵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되게 충격받았었죠. 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원래. 이마 라인뿐만 아니라 정수리 부분도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었던 그녀의 두피 상태. 지금과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제작진을 안내하는 정세정 씨. 머리띠를 해 보이는데 많이 났죠. 많이 풍성하진 않은데 잔머리들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채워져 있어요. 과거와는 달리 이마 라인에 모발이 채워진 건 물론 정수리 부분 역시 모발이 빼곡히 차 있었다. 주변에서 요즘 머리가 많이 벼 보인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그런가 했는데 머리를 감을 때도 샴푸를 해도 진짜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봤는데 하루에 뭐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하나씩 해봤거든요. 일단 머리 말릴 때 한 70개가 빠지더라고요. 그럼 감았을 때 빠진 거랑 세분 거랑 합치니까 100개가 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면서 탈모가 시작됐다는 그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비행을 하는 승무원이었었거든요. 네, 그 승무원 할 때 헤어스프레이를 굉장히 많이 뿌려요. 비행이 없는 날에도 샴푸를 하고 나면 두피가 좀 따갑기도 하고 식습감도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먹을 때는 한 번에 확 몰아서 먹고 또 굶을 때는 계속 몇 시간씩 굶으니까 위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것도 다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과거 하늘을 나는 승무원으로 바쁘고 불규칙한 생활을 했던 정세정 씨. 결혼 이후 출산과 육아 스트레스까지 겹치며 탈모가 더욱 악화됐다고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외출 아니고서는 사람들 만나는 게 많이 꺼려졌었던 것 같아요. 젊으셔서 더 좀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대 이 정도면 40대는 어떻게 될 것이며 50, 60대 되면 진짜 나는 대머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근본적인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그때서부터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나이가 들면 탈모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생각에 두려움이 컸다는 그녀. 실제 중년 여성의 탈모 비율이 전체 탈모 환자 중 약 41%를 차지할 정도로 갱년기에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두피의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탈모에 취약해지기 쉽다는 것. 탈모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한 끝에 이젠 새 삶을 살게 됐다는 정세정 씨.